2017년 8월 1일,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송상훈 기자가 그때 후보 공청회 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 그때 질의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한규청 선거가 다 끝나고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고, 아니면 뭐 그때 즉시 하든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하야 방송에서도 문제 제기했지만은, 김남 목사뿐만 아니라 그때 그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박중서 목사라든가 먼저 홍재철 목사라든가 먼저 그 당시에 그 사무총장이었었던 배윤관 이런 분들과 좀 연루된 그런 그때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왜 하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질서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김노환 목사 것만 하는지 이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지금 김 장로님께서는 서대천 후보 측에 또 교인이고 그쪽에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김노환 목사는 이렇게 반대 상대 후보인데 그때부터도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너무 특정인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기총과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작년 8월에는 저는 한기총에 전혀 관계도 한적 사실도 없고 그러한 내용도 전혀 몰랐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제가 작년 한기총 선거 때 제가 15일 남겨놓고 선거 15일 전부터 한기총을 제가 관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대천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대천 목사님의 교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는 협동 장로입니다. 글로벌 선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뿐이지. 두 번째, 서대천 목사님의 그 당시 제가 선거운동을 할때 김노아 씨가 수 없는 의혹적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당시 김노아 씨에 대해서 미국 측의 허위 학력을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문제를 송상헌 기자 이전에 제가 학교에 다 확인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깨끗한 선거를 하자,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말자 해서 단한 번도 김노아 씨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저희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선거, 엄경호사 대표회장 임시 끝나고 새로운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한기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김무하시 허위 학력과 가짜 목사임을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 탄원을 했고 3차례 해도 선관위에서 이걸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인을 위해서 누구를 감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당시 2013년도에 김노아 씨에 대해서 한기총에서 가짜임을 알고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징계를 요구를 했고 또제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한기총은 이래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기총의 총대 개인 자격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이지 누구 하나를 흠집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제가 김노아 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기총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한기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일하는 한기총으로 정말 거듭나기를 바라고 우리 기득권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한국 교인들로부터 냉대받고 지탄받은 우리 한기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기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뛰고 있는 것이지 제가 올 초부터 수 없는 기자회견하고 바르게 잡자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격려 전화 한 사람 없습니다. 저 스스로 기도하면서 저 혼자 목소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외치고 있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내가 감정을 처리하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대답이 안 돼서, 이제 왜 이제 김노하 목사만 갖고 하느냐. 그때 박준성 목사 예, 뭐 여러 가지 재정, 예. 자,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그 기자님 질문 중에 왜 박준성이나 홍재철 옛날 이야기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연말에 상기총 선거 때부터 한기총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또 한기총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규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거가 딱 되고 나서 질서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질서위원으로 임명을 하면 하겠다고 또 안 하겠다고 사비를 하고 질서위원 구성하는 데만 많은 기득권 목사님들이 방해를 해서 두 달이 걸려서 질서위원회가 회복된 겁니다. 구성이 돼서 늦게 좀 한 거고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질서위원장으로서 제가 이거를 취재하는 것이지 그 전에 한기총의 비리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제가 늦게 알았지만 제가 이제는 자시하지 않겠다. 내가 한기총 총대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기총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잘못하고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부끄러움이 앞서서 아 이제는 나라도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이 일을 바로잡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감이 앞서서 정말로 내가 이 일은 내가 앞장서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건데 어저께 뭐 김나 목사라는 쪽에서 장로님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데 뭔가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고 후에 뭐 제가 검찰에서 그런 사실들은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밝히겠습니다. 네, 또 제 질문 하는데요. 지난번에 하야방송 때 윤동남 목사님이 나와서 한기총에 60개 내지는 70개의 비자금 통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동하 목사 측이 윤동남 목사를 고발해서 홍재철 목사님, 뭐 배임관장님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기총 질서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것도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내용 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김무아 씨 하나를 위해서 제가 질서위원장 된 것도 아니고 한기총의 잘못된 관행들, 김무아 씨로부터 불법 선거 기간에 불법 자금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든가 또 다른 그 선거 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들려오는 많은 저한테 한 15가지의 어떤 제보들이 왔습니다. 그러한 하나하나씩 제가 낱낱이 제가 조사해서 그 일은 정말로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숙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정관을 보니까 선거 기간에 불법 자금을 회수한 그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50배에 해당하는 구상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우리 변호사와 구상권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50배를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겁니다. 이거네요. 지난해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방치해 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고소하고 또한 그 가입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기총을 제가 청년 때에 저도 이 한기총을 청년 분과를 제가 했었습니다. 당시 박찬선 지금 영락교회 장로지만 그분이 당시에 우리 청년연합회 회장을 할 때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20몇 년 만에 작년에 여기 한기총으로 와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의 세월을 한기총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김누하 씨가 가입할 때부터 홍재철 목사 그 시기에 지금까지 보면 단 한 해도 법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해가 없었어요. 계속 법정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누하 씨가 검찰에서 허위 학력과 가짜 목사이 밝혀지는 순간 반드시 그때 당시 실사위원이라든지 불법으로 가치한 어떠한 목사님이라도 회장이라도 거기에 개입된 분은 그 법적인 책임을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 겁니다. 보수장 접수증에 이제 피고소인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민원인은 이제 제기한 거는 뭐 질서위원회에서 넣었다라고 하면 연합회 이름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보수장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피고소인 이게 보수를 이제 한기총 쪽에서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고소한 당사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얘기를 명시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고소자들이요? 예, 예, 그러니까 김누하 씨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예. 아, 딴 사람은 없고요? 아, 그거는 1차 김누하 씨는 1차를 했고 제가 다음 주에 또 회사일로 회의 출장 갔다 오자마자 우리 칠세인에서 소집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불법 자금이라든지 뭐 불법으로 한기총에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지금 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한기총 금권 선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뭐 그 유출일에서 뭐 자기가 유출을 했든 네. 어떻게 뭐 핸드폰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아서 왜냐면 핸드폰에 있는 게 본인이 보내지 않는 이상 유출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네. 유출이 됐든 뭐 해서 어쨌든 기저화돼서 네. 한기총이 금권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네.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네.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질서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건 조사나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자님이 이제 그 이 고소라는 것은 정확한 정황 가지고 근거 없는 고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한테도 이미 자료와 녹취록이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그거를 받았고 제가 질서위원장 임명받고 제가 그 유럽 출장 회사일로 제가 한 16일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거를 검토할 시간도 없고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누하 씨는 이제 오늘 고소를 했고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금요일날 귀국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질서위원들을 통해서 또 그 자료, 뭐 불법 자료한 내용이라든지 온갖 유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 연루된 분들한테 제가 통보를 하고 그 확인한 다음에 저는 반드시 회개를 안 했을 때는 그분들 역시 저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게 증거가 있고 정확하면 제가 질서위원장으로서 그분들한테 50배에 대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저는 5억이라는 부상금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넣은 거는 예. 조건이 뭐냐면 김누하에 대한 것만 넣었는데 뭐냐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위 위계한 업무방해이잖아요. 그건 김누하 씨의 것만 그런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누하 씨 한 사람한테 고소장을 냈다라고 예. 하셨으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지금 금권선거가 문제가 돼서 한기총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조사해서 예. 반드시 조사할 겁니다. 아니 고소할 겁니다. 추가 고소를 예, 예.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아, 제가 마지막 한 번부터 할게요. 제가 그 한기총의 상징이 어쨌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여태까지 형성되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 한기총을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금권선거 지금 뭐 사문서 위조 여러 가지 해와서 장로님께서는 이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저희 뉘앙스는 지금 각 교단마다 자꾸 모든 것들을 사회법정 갖고 가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해서 가이사 법정을 갖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또 면직 막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한기총의 사소한 건수만 있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검찰로 갖고 가고 경찰로 갖고 가 하면은 이 한기총이 이게 과연 성서의 그 질서와 어떤 그런 상 토대에 있는 건지. 네, 기자님. 예, 예. 제가 좀 질문 내용이 취지, 제가 기자에게 하는 취지와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노아 씨한테 고소하기 전에, 하기 전에 충분히 권면을 했고 저한테 사과하러 두 번을 오겠다고 빵꾸를 냈습니다. 김노아 씨가 총회 때 저한테 저희 호텔로 새벽 6시에 7명이 찾아왔습니다. 김 장모님,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만 계십시오. 저는 불쾌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고 허위 목사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못한다. 한국교회와 한기총 앞에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거부를 했고 그동안에 수차례 제가 측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저는 주의를 하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다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전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기관입니다. 그 한기총의 대표의장에서 수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이 개입된 허위학력을 납치한 그런 분들이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정식 탈퇴를 하고 내가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은 제가 지난번부터 기자회견을 수십 번을 하고 한기총에 또 선관위한테 민원 제기했던 내용은 또 이 시간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혀 그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네, 마치죠. 여기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